아이고 아이고 바쁘신가요? 여보세요. 아이고 여보세요. 예. 즐거운 오두시우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오늘 예. 고사리간 허금 꺾었나는 양 아이고다. 경기는 지금 너럽다 사이만이. 연결하자마자 고사리에게 붙어가지고 누구신지를 저희가 몰라.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가요? 임진자. 저 나 80세. 어휴. 고마워만 내가 예. 할 라디오 나 그 고사리 꺾어가지고 라디오 머리 했나. 이거 영호요. 오늘 아침에 마당에서 한 배꼽 걸고 어디 가느냐고 지금. 아니 아니 그냥 고사리 꺾으러 갈 거. 많이 가지고 지금 고사리 철인데 이거 한 이제 5월 한 15일까지 한참 고사리 꺾을 때는 이게 앞치마라고 고사리 꺾어서 놓는 거지. 이게 무슨 그거 그 발레는 있잖요. 이거요. 이것도. 이거 영 영 꺾는 거. 일러보러 어디 가서 그래서 두 번씩이나 길 잃어가지고 애먹었잖아요. 고사리만 따라서 일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. 방향 고사리 모르면은. 따라서 하나 보이면 그거 하다 보면은 길 잃어서. 아이고 답답이다. 그래 한 번은 길 잃어가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어디냐고 하니까 어디 방향을 모르겠다. 근데 이거는 나 느낌이 먼지가 아니야. 가차운 있어 그 얘기 통화해 보니까 움직이지 말고 거기 가까이 있으라고 해가지고 아 고사리 좋았죠? 고사리는 고사리인데 이렇게 버렸잖아 날개를 도쳤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 성장해 본 거? 그러니까. 못 먹는 거 그 아래 거 이제서 나서 이렇게 한 거 어린애 손 이렇게 쥔 것 같은 거 그것은 정확합니다. 너무 알로 꺾으면은 세고 이제 뻑세고 좀 중간으로 이렇게 꺾어서 끊어서 네 그래야 3부에서는 이제 여러분 아이고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것이 친구야 어이구 굵은 거 꺾었네 이렇게 예, 손 장갑다 했지 옛날부터 소도 안 먹는 거랑은 이것이가 독이 있다 해요 고기 있으니까 데쳐서 물당강 그걸 우려내던 그렇게 요리해 먹는 거야. 고사리도 이 다음에 꺾은 거는 아명 이쁘게 꺾어도 맛이 없어. 4월 한 달에 끊은 것이 그렇게 고사리가 맛있고 이 고사리도 절기가 다 있어. 난 별로 많이 먹어. 가끔씩 전혀 안 먹는 건 아닌데 좋아하질래.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돼지고기랑 볶음면은 가끔씩은 맛있어.
오늘 햇빛 뜨겁지 않냐 좋다. 저 막주라 들어. 삼겹살하고 고사리는 맛있나 해서 이렇게 시켜 얘기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나 해보도 아니고 먹어보도 아니고 이거 헨 처음 해보는 거. 거짓말이면서 어디 처음이라 헨 눈치가 맨날 띵기 조금씩 조금씩 감도 모르면서 어디 손님한테 내놓으라고 어디 있겠어. 그 양념 맛은 거기 또 제가 또 쓰는 거 할 거 아니. 얼마나 배꼽 시계가 지금 돌아갔는데 11시 59분 딱 배에서 알렸습니다. 분하게 맛있다. 맛 좋다. 아, 맛있다. 몰라. 경 허래는 안 그냥 같이 간 형 하나씩 꺾어봤죠. 좋았죠. 좋은 걸로 생각해야지. 오늘 아, 고생이 주말은 재미 있었어요. 사랑하는 우리 하루방이 지난 나 이거 이거 무슨 물건이 누구나 사람이 이거가 뭐야 이거가. 대야. 네, 좋은 새의 노래 비비고 함께 들었습니다. 네. 아, 이 노래 들으니까 뭘 자꾸 먹고 싶네요. 아, 그러니까 말이에요. 세상에나 세상에나. 네. 방송하다 보면은 참 이게 감동하게 되는 순간, 네. 그리고 뭉클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오늘 정말 그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어요. 그 난 처음에 저거 보내길래 아, 이게 뭔가 했더니 뭐 고사리 같은 게 반찬, 그러니까요. 이게 반찬통에. 그냥 고사리가 아니고 정성껏 만드신 고사리 반찬을 저희 그 방송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이신데 저희 즐거운 오후 2시 가족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PD가 직접 들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열어보니까 뭐 고기도 들어가 있고 정말 우리 예전에 할머님이 해주셨던 그 고사리 반찬 그래. 그 반찬이 그대로 지금 반찬통에 담겨서 왔는데 어 저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는 거 있죠.